안녕하십니까. 잘 지냈어요? 네. 예. 오늘 복수미 누굽니까? 네. 오. 저입니다. 자진해서. 자진해서는 아니고. 복수미 상큼하게 된 것 같아요. 아, 네. 네. 상큼해.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내용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십자가의 길로 가시기 위해서 그 여정을 떠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십니다. 이제 그때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온 백성이 알고 있었던 그 헤롯 왕의 그런 그렇죠. 간음, 이혼 사건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처럼 되기 위해서 이제 막 그렇게 유도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당황하지 않으시고 정확하게 진리를 딱 얘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와중에 또 거기에 반문을 해요. 그러면은 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줬냐? 그럼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했더니 사실 그 당시에는 이혼을 하게 되면은 아무것도 생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여자라는 존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실 이혼 증서를 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설명하시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으셨는데 남편과 아내 그리고 신랑과 신부 결국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와의 관계다라고 예배소서를 통해서 또 얘기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사실 저희가 이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택하셔서 보혈로 깨끗하게 저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심으로 인해서 정말 아내를 사랑하듯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저희는 또 그분 말씀에 복종하면서 이렇게 신랑과 아내는 다른 사람, 다른 관계가 아니라 너와 나가 아니라 나 하나이다. 한 몸, 한 몸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지난 시간이었어요. 네. 네. 애매하게 아니에요. 더 있는 줄 알았어요. 뭔가 기가 나는 것 같은데. 아니, 뭔가를 하고 싶었는데 그러면 더 산으로 가고 길어질 것 같아서. 아니, 아주 적절하게 네. 잘 마치셨습니다. 네. 사실 그 지난주 공부가 쉬운 내용이 아니었어요. 네. 아, 그렇죠. 예. 왜냐하면 갈릴리에서 유대지경으로 들어오신 이유가 예루살렘 때문입니다. 네. 여기서 체포가 되시고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그 일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렇게 공간 이동을 부득이 하신 거죠. 과정 속에 이혼이라는 주제가 나오고 네. 또 이혼 끝에는 고자 독신의 이야기가 나왔죠. 네. 근데 여기서 초점은 스스로 고자 된 자. 네. 천국을 위해서 독신된 자. 위하여. 그렇죠.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독신이 된 자. 네. 고자라고 표현을 했지만 누구겠어요? 바로 바울 같은 예수님. 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이런 분들이 바울은 사역자였지만 이분은 구세주로서 이 땅에 모든 걸 내려놓고 홀로 오셔서 기꺼이 우리의 허물을 마다 않고 신부로 맞아주시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누가 되셨죠? 신랑이 됐어요. 그러면 이혼 얘기는 많은 난제가 있었죠. 네. 버림을 당하고 깨어지고 부득이하게 이혼 증서를 써줘야 되고 네. 이 땅의 사랑이 그래요. 그리고 이 땅의 부부라는 게 그런 유한함과 연약함과 한계를 가지고 사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세상의 정황입니다. 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후에 우리를 신부로 맞아서 어떻게 하시죠? 온전한 신랑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네네. 담아낸 중요한 메시지다. 네. 네. 오늘 수업 마태복음 59강 한 청년의 뒷모습. 오늘은 여러분 19장 우리 광호 학생부터 네. 읽어주십시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 뭐 너무 유명한 사건이죠. 네.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오늘 마태복음에도 등장을 하는데 그 판마다 조금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세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우선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일단 젊어요. 네. 젊은 청년. 자, 프로필을 한번 종합해 보십시다. 첫째, 청년이에요. 네. 네. 두 번째는 재물이 부자. 많아요. 돈이 많아요. 예. 네. 영앤 리치. 재물이 그러네. 많다. 너무 좋겠어. 세 번째 관리예요. 관리. 아. 예. 아르곤이라고 하는데 우두머리. 오. 또는 통치자. 어휴.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관직에 있던 청년인 것만은 틀림이 없어요. 자, 게다가 여기 또 결정적인 게 뭐냐면 어떤 영적인 허기가 있었어요. 갈증.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삶의 태도도 괜찮은 좋아요. 청년이에요. 슬랑스예요. 네. 어디 이런 청년 없어요? 딱인데, 최고지, 진짜. 최고지. 어디 이런 청년 없냐고요. 따님 연결시키려고 하신 거죠? 한일교회. 자,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를 조금씩 우리가 입체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십시다. 자,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요. 자, 여기서 예수님을 뭐라고 호칭하죠? 선생님이요. 예, 랍비. 랍비로 불러요. 선생님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내면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아직 인지가 안 돼 있는 네. 청년인 것만은 틀림없어요. 자, 근데 무슨 질문을 했는가 하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이 청년은 궁극적으로 영생에 목이 말라 있어요. 네. 근데 이 영생을 어떻게 접근했죠? 행위. 무슨? 일을. 선한 일. 선한 일. 일을. 이것이 당시 보편적인 바리새인들의 구원관이었어요. 네. 치성을 쌓고 행덕을 쌓아야 복을 받는 것처럼 네. 이렇게 네.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뭐 그래도 그 당시 사람들의 보편적인 가치관이 저랬으니까 뭐 이 청년만을 꼭 나무랄 이유는 없어요. 어쨌든 삶의 태도가 괜찮은 청년인 것만은 틀림이 없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헷갈려요. 우리 수의학생 한번 읽어볼까요?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자, 여기 두 문장으로 나누어서 이해를 선명하게 해야 됩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대요. 네. 그 수의학생, 네. 저를 보세요. 그럼 예수님 본인은 선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선하시죠. 예수님과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그렇게도 접근이 가능하네요. 네. 근데 어쨌든 예수님은 지금 온전한 인간으로 존재해 계시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대요. 그럼 예수님에게도 오류가 있고 결격 사유가 가능하다는 얘기일까요? 아니겠죠. 그런 얘기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지만 아직 죄가 없으세요. 네. 네.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아... 자, 죄. 야, 얘기해 보세요. 아닙니다. 지금 뭘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죄를 다 사람들의 죄를 이제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가 없으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죄를 지고 갈 때는 죄가 있으시겠죠. 그때는. 아니지, 지고 가시는 게 아니라. 됐어요, 그만하세요.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까 이 청년이 예수님을 뭘로 물었죠? 선생님. 선생님. 예. 네, 선생님으로 물었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어느 기준에서 대답을 해야 될까? 이 선생님 기준에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본인이 선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고 네가 나를 선생으로 랍비로 이해를 했다면 그런 기준에서는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해가 돼요, 이제? 네. 네. 단어 네. 하나도 놓칠 수가 없네요. 그렇죠. 네. 두 번째, 네. 성경을 잘 보세요. 17절 끝에 생명에 들어가려면 네가 궁금해하는 그 영생, 네.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랬어요. 네. 어떡하죠? 현기 학생. 네. 이게 우리가 이거 바리새인들이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 근데 또 선생님이라고 불러서 거기에 맞춰서 얘기해 주신 거니까요. 아, 야, 죄송합니다. 야.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러고 띄울 분위기. 아, 그래요. 그거 네. 아닌 것 같은데. 네. 참 우리 학생들 기상천외해요. 난 또 그렇게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자, 이 이야기는 예수님 말씀이 우리가 배운 구원관하고는 달라요. 틀림없이.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배웠죠?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네. 은혜로. 구원을 온다고 배웠죠. 네, 네. 우리 향기 학생도 그렇게 알고 있죠. 네. 근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을 지켜야. 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데요. 네. 그건 우리 향기 학생이 알고 있는 구원관하고도 달라요. 맞아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 성경에 또 있나 찾아봤어요. 빨리 여기 접어두고 레위기 18장을 넘어가 보세요. 자, 18장 5절을 보세요. 향기 학생이 읽어보세요. 네, 18장 5절. 5절.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자, 여러분. 그럼 더 이상하잖아요. 뭐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진짜 있네. 네.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네. 그러면 계명을 지키면 산다. 가능하다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성훈 학생. 네. 문제는 네. 우리 인생 중에 이걸 가능케 할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예수님밖에 없죠. 네. 예, 네, 그 고민하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우리 인생 중에 율법을 지켜서 생명으로 들어갈 자가 누가 있겠어요? 없죠. 네. 로마서에 틀림없이 뭐라 그랬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큰 신학의 줄거리를 좀 다시 한번 걸어내야 되는데 분명히 율법을 지키라 살리라. 네. 이건 맞아요. 예? 근데 문제는 인간에게는 이럴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존재가 없다. 율법을 들이밀어지자 하나도 없더라고요. 의에 대해서는 0점짜리들이라는 것이 들통이 났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율법이 그래서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옛날 성경에는 몽학 선생이라고 했죠. 초등교사. 초등교사. 초등교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두 가지예요. 첫째,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는 의의가 없다. 이게 들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율법이 우리의 모든 영적인 시선을 누구에게로 갈증을 갖게 만들고 목마르게 만들까요? 예수 인간에게는 중보자가 필요하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 갖는 이중적인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이제 율법은 무의미한 건가? 그래서 율법 폐기론자들이 가끔 있어요. 맞아요. 이제는 우리의 율법은 다른 의미로 돌아오는 거죠. 제가 이럴 때 가끔 이런 예를 들어요. 집에 종으로 사는 하녀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집의 주인 아들이 그 하녀를 너무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결혼을 시켰어요. 아이고. 그럼 이제 아내가 된 겁니까? 여전히 하녀입니까? 아내가 된 거죠. 아내가 된 거죠. 아내가 됐는데도 하녀 때 하던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네, 있겠죠. 여전히 식사도 차릴 수 있고 신랑을 섬길 수도 있고. 그런데 하녀 때 섬기던 관점과 이제 아내가 되어서 섬기는 관점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이제는 율법이 요구해서 나는 어차피 종이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나의 사랑하는 신랑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물도 떠다드리고 세수도 시켜드리고 그분이 싫어하는 건 안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무엇이 기초가 된 거죠? 사랑. 사랑이 기초가 된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은 맞아요. 동시에 예수님의 말씀도 옳아요. 맞아요. 네. 하지만 문제는 그 의의 요구에 이르를 어느 인생도 수준이 안 되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17절을 보세요.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그러니까 이제 청년이 말을 받았어요. 이 청년의 이야기를 우리 광우학생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자, 여러분,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표정을 잘 보세요. 청년이 말을 받아서 어느 거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네? 자신 있는 거죠. 네네. 율법에 대해서는. 네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제가 율법에는 완벽한 자라 그랬어요. 네. 근데 그게 거짓이나 위선이 아니에요. 그들은 율법의 조항들을 얘기한 거예요. 게다가 이들은 613개라는 부치까지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아주 파달 하나하나 세듯이 그걸 다 지켰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완벽한 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당연히 있죠. 근데 이 청년도 그 못지않은 사람이거든요. 오, 너무 마음에 든다. 뭐야. 그렇죠. 뭐야. 선생님, 어느 계명이요? 얘기해 보세요. 내가 이건 뭐 어릴 때부터 이건 전공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쭉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네. 뭐냐면 십계명 내용을 얘기하시는 네. 거예요. 이건 진짜 누워서 떡 먹기죠. 그렇죠.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예수님의 그 계명 끝에 하신 말씀을 유념해서 보십시오. 몇 절을 보시냐면 19절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여기 이웃사랑으로 끝을 맺어요. 아, 점점 이 본문이 우리를 또 이상한 데로 끌고 가요. 계명을 얘기하시다가 그 계명의 끝이 이웃사랑으로 매듭을 지어버리십니다. 그러면 청년의 반응을 마저 하나 보십시다. 네. 20절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와, 이 청년 대박이에요. 야. 쭉 얘기하시니까 선생님 그건 제가 뭐 어릴 때부터 그건 아주 전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내가 다 지켰고 뭐 또 없어요?
문제낼 거 없어요? 저희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갑자기 무슨 얘기가 나오죠? 나를 따르라. 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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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물을 나누라. 재물을 이웃 사랑하는데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등을 돌리고 떠났다라고 돼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이 얘기가 그렇게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한 얘기가 아닌 게 이 청년은 부자예요, 부자. 네. 예? 그러면 자, 2000년 전 시대란 말이에요. 네. 여러분, 2000년 전 시대에 청년들이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오늘날에는 그 일이 가능해요. IT도 네. 있고 또 뭐 어플 하나만 잘 개발해도 평생 먹고 산다 그래요. 네. 실제 그런 청년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이때는 농경사회에다가 부의 기준이 딱 맞기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청년이 부자가 돼요? 상속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부모가. 그렇죠. 네. 그거는 부모가. 그렇죠. 가끔가다 저렇게 신통한 얘기를 해요. 그거는 부모가 부자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 부가 누구로부터 물려진 거예요? 부모한테. 그렇죠? 네. 이게 문제예요. 재물을 물려받았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가 하면 부자는 누구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았다.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그 이유가 있어요. 네. 그래야 재물도 그들의 달콤한 유혹이 되고 목적이 됐지만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다는 네. 사람으로서 칭송을 받기 때문이에요. 김상호 씨 돈 많이 버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이야. 아. 네? 그 당시 사회적 통념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뒤집어서 생각을 해봐요. 가난한 사람은 저주받은 자가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았다고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었어요. 이해가 그러면은 이 청년은 자기가 이걸 다 파는 게 문제가 아니라 팔았을 때 그렇지. 저주받은 자로 찍히 이렇게 그렇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더 두려웠을 수도 그런 의미도 있었겠네. 분명히 있어요. 이거는 이제 어떤 해석자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지만 네. 충분히 개연성이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문제가 남았어요. 자, 우리 그래서 구약 성경을 좀 보도록 하십시다. 몇 절을 보시냐면 아모스서 8장을 빨리 찾으세요. 아모스 8장 다 찾으셨어요? 네. 이걸 저랑 교독을 좀 해야 됩니다. 아모스 8장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라.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네, 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대단히 지금 분노하고 계세요. 네. 그 분노의 내용이 뭘까? 3절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이제 드디어 왜 그 잔치의 노래가 곡소리로 바뀔까? 실체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핥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고 여러분 6절 다 같이 시작.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한 칼대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미를 팔자 하는도다. 자, 앞을 보세요. 이 얘기입니다. 돈 많은 부자들이 월삭도 지켜야 돼.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네. 장례들은 또 안식일도 지켜야 돼. 근데 월삭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자니 그날은 모든 땅을 쉬게 해야 돼요. 농사를 하면 안 돼. 네. 네. 이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도 지키고 소출도 여전히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돈 주고 가난한 동족들을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 장인애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그 사람들 밭에다가 일을 시키는 거예요. 시키고. 벌 받든 말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악한 짓이에요.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는 규례가 나오죠. 자, 빨리 찾아보세요. 여기도 손가락으로 접어두시고 출애굽기 20장 넘어갑니다. 8절. 수희 학생 한번 찾아서 읽어보실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 안식일을 지키는 규례 속에 본인만 지키라 그랬어요. 문 안에 거하는 남, 여, 종, 나그네까지 지키도록 했습니까? 네, 다 주까지. 지키도록. 그렇죠. 네. 이것이 이웃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예요. 네. 이것이 율법에 담아내고 싶은 정신이에요. 그런데 이 본의를, 여기 힘써라는 말은 쥐어짜다 그 말이에요. 이건 노력해서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 애를 써서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런데 아모스 시대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기네들은 율법을 명목적으로 붙들면서 가난한 사람들, 자 예를 들어서 사람이 자식들이 지금 당장 굶고 있는데 아니야 그래도 율법 지켜야 돼 이럴 애비가 몇 명이나 있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런 가난한 자들의 참 딱한 사정을 노려서 은금을 값싸게 주고 사서 그들 밭에다가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언제? 월삭의 안식일에.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율법을 못 지켜요. 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러려고 자기는 거룩거룩 하면서 율법을 지킨 거죠. 지킨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출애굽기 십계명의 현장을 보니까 그 지키는 범주 안에는 본인만 포함된 얘기가 아니라 이웃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네. 정확하게 기록돼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왜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재물을 얘기했을까요? 그 집안의 이 축적된 재물은 이런 피눈물 나는 착취가 배경이 된 집안의 부의 세습이란 말이에요. 에이, 탈락. 안 되겠어요. 그리고 그 재물 때문에 근심하여 등을 돌리고 떠나는 거예요. 네. 그 청년의 등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 얘기가 간단한 얘기일까요? 절대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재물을 풀어서 가난한 자들을 나눠줘야 영생에 들어간다는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더더욱 그 얘기도 아니에요. 네. 그럼 결국 뭘까요? 이 얘기는 왜 이웃사랑으로 이 얘기가 갑자기 주제가 바뀔까요? 그 율법의 정신을 바르게 알라 그 말이에요. 왜 우리나라 일반법에도 법정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법 조항을 붙들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법을 만들기까지 그 이면에 녹아진 정신이 있단 말이에요. 자, 교통법규는 벌 주려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려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보호하려고. 보호하려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런 십계명을 일일이 우리에게 규정해서 만들어 써서 직접 손에 들려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려고 주신 것이지 안 지키면 세대 맞는다 아이고. 벌 주려고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결론으로 향해 갑니다. 여기 다시 본문으로 되돌려 보세요. 21절을 우리 향기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 온전하다 텔레이오스라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온전하다 텔레이오스. 텔레이오스. 네. 이 온전이라는 말, 텔레이오스라는 말은 사실 인간이 쓸 수 없는 언어예요. 신만이 표현할 수 있는 언어예요. 자, 제가 오래전에 우리 반 학생들에게 이런 설명을 드렸어. 완전과 온전의 차이점을 생각해봐라. 네. 기억나시죠? 네. 완전은 하나님한테 쓸 수 있는 거고 온전은 인간이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해질 수 있지 완전해질 수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뭐 거의 답이 나온 것 같은데. 자, 완전은 퍼펙트한 걸 얘기하는 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율법으로 우리가 증명이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온전해질 수는 있어요. 텔레오스. 온전해질 수는 있어요. 그 완전해지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온전해져요? 그러니까 그 두 개념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어떻게 온전해질까요? 그러면서 제가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네. 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 살아있을 때 모든 재산을 자기 몫을 챙겨서 아예 다른 나라로 떠났어요. 다 털어먹고 창기들과 놀다가 나중에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돼지치기가 돼요. 그리고 그 쥐염 열매를 먹고 지내다가 어떤 자각이 들어오죠? 내 아버지 집에는 모든 것이 있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자기를 돌아봐요. 자기를 돌아봐요. 그리고 일어나 집을 향합니다. 그런데 완전 거지 몰골이 되어서 누구도 알아볼 수 없는 형국이 됐는데 아버지는 한눈에 알아보죠. 네. 문 밖에 서 계시다가 뛰어요. 네. 그리고 아들을 안아버리죠. 그 단순한 반가움의 장면이 아니에요. 그런 패역무도한 아들은 모세의 율법에 쳐서 죽이도록 돼 있어요. 누구에 의해서? 독립 사람들, 공동체에 네. 의해서. 아무 얘기 못합니다. 그게 법이니까. 그게 율법의 의니까. 그런데 거지 몰골이 되었지만 한눈에 알아본 아버지가 뛰어요. 그리고 아들을 안아버리죠. 네. 덮어버린다 그 말. 그리고 그 아들을 집에 맞아들이면서 잔치를 베풀고 그냥 옷이 아니라 좋은 옷을 입히고 그냥 송아지가 아니라 살찐 송아지를 잡게 하고 반지를 끼우죠. 반지를 끼운다는 건 아들의 지위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네. 그 둘째가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 아버지와 다시 리커넥션 되는 순간 온전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텔레오스라는 말은 그런 관계에서 온전함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온전하다라는 그 관계 속에서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받아들여도 될까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시간과 공간이 늘 존재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부족함이 지금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은 있죠. 그런데 네. 그것이 역사라는 시간과 공간에서 이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완료형 완료가 아니라 미래 완료형
시제가 자주 등장을 해요. 네. 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주원론이 그래요. 네. 하나님은. 근데 이거는 어느 과정 속에서 완성되어 가죠? 시간과 역사와 공간이라는 시간 속에서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럼 저희는 지금 온전한 거죠? 온전하죠. 아, 자, 보세요. 보세요. 네. 이게 너무 중요한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마지막 마디가 뭐였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었다라는 말 속에는 마침표와 같은 다 지불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 속에 이미 우리는 완성돼 있어요. 네. 근데 이거를 어디 속에서 만들어 가시죠? 시간과 공간 속에. 그렇죠. 네, 시간과 역사라는 공간 속에서 이거를 이제 완성해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런 표현을 이제 쓰곤 합니다. 우린 좌절할 핑계가 없다. 좌절할 자격이 없다. 맞아요. 왜? 아니 하나님이 아들을 값으로 지불하고 우리를 만들려고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거 하나님께서 중도 포기하시겠어요? 드린 돈이 얼만데? 네? 그 중도 포기하시겠어요? 아니요. 절대 포기 안 해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아침마다 무궁하다 그래요. 주의 성실과 자비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뭐가 크도소이다. 성실. 거기 성실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 성실하신 분이에요. 엄청 정도라도 이 비유가 안 돼요. 네. 완벽하게 성실하신 분이에요. 네. 근데 그 성실의 기초가 뭐예요? 이게 또 내 일일 줄 알았어. 성실의 기초가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심이에요. 예. 네? 잊어버리지 마세요. 예. 공식이에요, 공식.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비해서 우리는 얼마나 불성실한 존재예요. 그 누가 이길까요? 누구의 성실이 이길까요? 하나님의 성실이. 묻는 게 바보죠. 네. 하나님의 성실이 이겨요. 그걸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 기억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이 찾아와도 우리가 오늘을 기뻐하고 또 용기를 내서 일어나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그래요?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잖아요. 네. 픽스온! 픽스온!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시선을 고정하라. 고정하라. 네. 이해가 돼요, 여러분? 네. 오늘 이 청년의 이야기는 결국 이웃사랑을 해야 뭐 구원을 얻는다든지 재물을 다 바쳐야 구원을 얻는다든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율법의 본질을 못 보고 있는 시대를 향한 고발입니다. 그래서 재물의 이야기도 나오는 것이고 이웃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해석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늘 이렇게 뭔가 다 하나님께 더 많이 드려야 되고 이런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이 말씀 대할 때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씀을 갖고 그 재물 쪽에 포커스가 많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네.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헌금해야 되고 못했지 뭐. 맞아요.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사실 생각 못하지. 부럽다 청년. 여기서 부럽다 청년. 사실 거기에 빠져 있었던 거죠. 그렇지. 근데 아까 그 말씀이 참 위로가 되네요. 우리는 벌써 온전하다. 네, 맞아요. 우리는 착각하지 말고 살아야 될 거. 뭔가를 내가 맞아요. 막 율법을 지킨다 막 이런 생각은 절대. 아 요즘 내가 좀 신앙 괜찮지 뭐 이런. 그렇지. 온전하지 않고 죄 많은 우리를 온전하게. 이미 온전하게 해주셨는데 맞아요. 그 과정을 우리가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가는 순간 온전하지 않을 수 맞아요.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네. 우리가 따라가는 게 그렇죠. 진짜 너무 중요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맞습니다. 네. 완전해지려고 하지 말고 온전을 향해. 그럼 그렇죠. 완전할 수 없어. 없어.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서. 다 같이 화이팅! 온전해. 차를 위해서. 네. 네. 온전한 우리.